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끼의 생명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.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끼들이 다 말랐단 말이에요. 완전 건조하게 건어물 마냥 이렇게 말라 있는데, 이 친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야 이게 다 시들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물만 뿌리기만 하면 얘는 금방 되살아납니다. 지금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말린 잎들도 완전 쫙 펴지고요. 지금 이렇게 완전 거무튀튀하게 색깔이 바뀌려고 하는 수준의 이끼들도 다 파릇파릇하게 되돌아온답니다. 이것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에게 물을 뿌렸을 때 과연 몇분 만에 완전 파릇파릇하게 바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물을 뿌려주고요. 흠뻑 뿌려줍니다. 자, 그리고 얼마 만에 돌아온지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볼게요. 지금 얼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 뿌리자마자 거의 다 되살아나는데요? 지금 아까랑 차원이 다른데? 그냥 다 펴졌어요. 아무튼 간에 일단 타임랩스로 한번 영상을 담아 볼게요. 지금 이끼에 물을 분만 지 5분이 채안 지났어요. 근데 지금 보세요. 싹다 잎이 다 펴졌죠. 아까 그 쪼글쪼글 말린 게 잎이 쫙 펴졌어요. 저도 이렇게 빨리 펴지는지 몰랐는데 이 생명력이 엄청나죠? 진짜 다 펴졌어요. 이게 바로 이끼의 생명력입니다. 그래서 이끼를 심어 놓으면 부피가 많이 차지하니까 일부러 건조시켜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네,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영상을 촬영한 걸 봤는데요. 분무를 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렇게 싹 펴지기 때문에 분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타임랩스 모드로 바꿔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변하는 모습이 제대로 안 찍힌 것 같아서 동굴 초롱이끼라는 요 이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이끼 또한 활짝 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덩굴 초롱이끼가 특히 이 잎처럼 생긴 게 넓다 보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이상 영상 정말 진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